네, 이번에는요, 스케치업 기초. 네, 간단하게, 뭐, 이제, 전시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뭐 스케일 변화하고, 움직이고, 뭐 돌리는 거 이런 거 배우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기능들만 배우시면 지루하니까, 네, 만들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늘 계속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핀터레스트죠.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필꽂이? 예, 그런 거 아니면 사물함 같은 거뭐 이렇게 사물들을 좀 꽂혀 놓을 수 있는, 네,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니, 간단하면서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유사한 애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디자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자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디자인을 좀 많이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그 쉬운 걸 가지고, 네, 뭐 비례나 이런 것들 잘 맞춰서 예쁘게 다듬어 보시는 게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아까 그 모양의 크기가 대충 얼만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정해서 임의로 하죠. 대략 한 이런, 이 정도의 비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X값이나 Y값이나 잘 보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러니까 한 500, 컴마 80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잘못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번, 네, 500, 컴마 80 엔터 하고, 네, 여기서 그냥 바로 클릭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높이 값이 입력이 안 됐었는데, 자, 높이는 대충 100까지는 아니고 한 90? 90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이노 모델링에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버튼들 위주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프론트 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죠? 저 잘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배웠던 걸다 활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배운 거 말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 거고, 얘를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렇게 돌리는데, 정확하게 치수로 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억해놓고, 네, 하면 좋으니까. 치수로 클릭해서 뭐한 20도? 네, 이렇게 20도 돌렸어요. 네, 축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요걸 클릭하셔서, 네, C플랜 또는 뭐 월드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놓습니다. 이렇게 겹쳐놓고 또, 네,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 자리에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움직이면, 네, 저렇게 남아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겹치는 이유는 이 형태에서 얘네 두 개의 형태를 빼버리면 여기 부분이 잘리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해볼 건데, 네, 라이너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기능이죠.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 보시면 부울린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요거 꾹 눌러보시면 안에 이렇게 버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부울린 디퍼런스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 한번 봅니다. 1번 남기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부울린 디퍼런스 클릭, 그 다음에 빼서 없애져 버릴 거 클릭,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럼 어때요? 예, 잘려서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전체 큰 형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같은 방법으로, 네, 실린더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역시, 네, 역시 여기서 얘를 꾹 눌러보면 팝업창이 하나 뜨죠? 그러면
실린더가 보여요. 자, 실린더를 한번 네,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클릭. 여기서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원을 그리실 때 지금 이게 보시면 네, 얘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치를 입력하세요, 항상. 자, 저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입력하냐? 자, 원인이 대충 반지름 입력하는 거니까 반지름 이게 한 30이면 60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를 지금 우리가 아까 80으로 했으니까 한30 정도 할게요. 30 엔터. 높이는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여기다 겹쳐서 두 개를 겹쳐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형태가 나오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자, 지금 얘 위치를 센터에 정확하게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자, 무브 버튼 단축키 요거 예, 단축키는 M이고요. 무브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엔드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자, 엔드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에 맞춰줍니다. 자, 미드 포인트.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무브 버튼 해서 여기에 있는 이번에는 이 인터섹트 페이스라고 인터섹트 페이스래 인터섹트 쿼드 점이 보여요. 인터섹트 미드 점뭐 이렇게 보이는데 쿼드 점이 보일 때뭐 근데 사실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거 여기 지금 여기 네 개의 축이 이렇게 이게 점이 나오는데 예, 라이노에서 요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요거 어쨌든 포인트든 대충 여기서 잡아셔서 위로 해서 이쪽에 갔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퍼스펙티브가 뜰 때가 있어요. 이게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수직으로 가서 딱 만났을 때 얘가 이건 니어죠. 퍼스펙티브 딱 만나면 그대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클릭하시고 수치로 입력할 거예요. 한 이만큼 이동할 건데 뭐한50 정도 입력 아니 100 정도 입력해 볼까요? 100 그럼 여기에 붙죠. 자, 전체에서 네, 얘가 요 정도 사이즈 조금 더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0보다는 한 40, 30, 40 정도.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여기서 겹쳐진 모양을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면 모양이 허공에 떠 있는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바닥에 붙였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뛸 거예요. 그러려면 프로젝트를 꺼주셔야 돼요. 프로젝트가 켜져 있으면 네, 딴데 붙어버리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니어에서 클릭해 주시고 자 무브 버튼 M 누르고 엔터 그다음에 여기 니어에서 클릭해 주시고 바닥으로 쭉 내려서 정확하게 바닥에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고요? 퍼스펙티브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퍼스펙티브 수직으로 내려왔다는 증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떴다는 건 수직으로 딱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얘를 클릭해 주시고 위로 높이를 올려주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네, 한20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 원기둥은 센터에도 맞고 네,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20mm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놓을 건데, 자, 똑같이 컨트롤 C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여기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그래서 하나 잡아서, 이쪽 클릭해주시고, 자, 얼마 입력하냐면, 40. 이러면은, 네, 40이 아니죠. 60을 넘어서 70. 70을 입력해야 돼. 70. 근데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빼주는 거 디퍼런스 부울린 디퍼런스 자 클릭 그 다음에 두개두개한개그 다음에 이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됐죠? 네, 쉽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린더를 또 만들 건데 여기 작은 실린더 여기다가 만들어서 뺄 건데 자 이번에는 또 퍼스펙티브 뷰에서 네, 여기서 이번에는 7cm, 7mm, 7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네, 100 엔터.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까지 가는 복사를 해줄 텐데,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30. 이렇게 또 컨트롤 C, 컨트롤 V. 또 클릭하고 30.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얘를, 자, 이쪽으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마이너스 또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움직여서 얘 하나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만큼 움직여야지 싹 센스 이 중앙과 여기 둘 사이의 중앙이 만나게 될까요? 그건 이제 숫자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30 이동했으니까 얘를 15 이동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네, 이제 뭐잘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모델링 할 때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자, 움직여 주시고, move, M 단축키 눌러 주시고, 엔드포인트 여기 잡고, 자, 얘를 네, 여기서 이렇게 센터가 움직이도록 네, 해서 하면 되는데, 얼마 움직이면 되냐면, 클릭 마이너스 25 해주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또 얘도 여기다가 딱 붙여주고, 일단 붙여주고 이렇게 오게 할 거예요. 여기 오는데 대충 한80 정도 입력합니다. 클릭 80 엔터. 네, 됐죠? 지금 바닥에 붙어 있죠?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얼만큼 움직이냐면 또 여기까지. 네, 지금 저쪽 뒤에 있는 애에다가 스냅이 걸려 있죠.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프로젝트가 켜져 있으니까 네, 여기가 더 붙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냅을 걸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본체 선택하고 예, 빼기 네, 풀린 디퍼런스 클릭해 주시고 네,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그러면 빠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이제 파진 거랑 네, 여기 파진 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제부터는 네, 여기 파진 거는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라인으로 그려볼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네, 요렇게. 자, 느낌을 비슷하게, 디자인 느낌을 비슷하게 하려면, 요 두께 폭이랑 여기서 빠지는 폭이 조금 일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탑뷰에서 먼저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여기다가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려주니까 이런 사각형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여기 있는 거, 요 빨간 요 네모 늘려서 길이도 만들어주고, 자, 이제 라인을 그렸는데 예,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요. 예, 라인을 그렸는데 라인에다가 돌출 명령, 익스트루드 명령 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입체가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돌립니다. 돌릴 때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딱 수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쉬프트 키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네, 겹쳐 놓죠 무브 엔터 하고 여기 센터에 딱 맞춰줘요 일단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만큼의 간격 한20 정도 되겠죠 20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띄워주고 자 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데 얘를 살짝 위로 역시 네 부울린으로 얘를 뺄 거니까 요만큼을 빼줄 거니까 요 두께 정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0 네, 이렇게 올려요. 네,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Alt 눌러서 요 화살표 키를 Alt 눌러서 이 화살표 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앞에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빼기, 자, 마이너스, 이제, 그, 브루린 디퍼런스, 클릭, 이거 클릭, 엔터 해주시면 빠지죠. 자, 이제 조금씩 비례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얘가 파져서 들어가는 애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네, 이 모양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얘랑 두 개를 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복사해줍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줘요. 대충 겹쳐놨는데 이건 정확하게 겹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네, move, enter 여기 있는 라인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쭉 움직이면서 퍼스펙티브가 될때 만나게 하면 얘가 이렇게 딱 만나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얘는 위에 있는 거는 또 무브 버튼 클릭하고 니어 있는 데에서 클릭해서 쭉 선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서 퍼스펙티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양 만들 때 이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Alt키 누르고 움직여서 이거 마이너스 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얘 모양을 이제 가다듬어야겠죠. 단 보니까 여기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해볼게요. 저건 저걸 모양을 만들 건데. 자, 모양을 만들 건데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 약그 이제 지난 시간에서 배운 스케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고요. 적당히 줄여줍니다. 뭐110 정도? 이렇게. 그리고 치수대로 작업하니까 대충 여기 잡았다가 앞으로 마이너스 한50 정도 튀어나오고, 네. 그다음에 길이도 네, 요거를 살짝 원래 여기다가 줄였다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고 쭉 줄여주면 네, 여기다가 줄여준 다음에 자, 클릭하고 다시 여기 엔드포인트 이쪽 잡고 다시 늘려줄 거예요. 여기 늘려주는데 얼마나 늘려주면 250.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얘는 지울게요.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는 요만큼 더 올라와서 여기 편지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홈이 막나 있어요. 저 부분을 만들 건데, 네, 이 부분 방향이 조금 뒤로 됐는데 이렇게 좀 바꿀게요. 네, 뒤로 마이너스 100. 100은 안될것 같고 마이너스 50. 이 정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홈을 파주는데, 먼저 높이를 다시 조금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치수 작업을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치수는 조금 덜 맞추더라도, 빨리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사선으로 돼 있는데, 저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은, 먼저 라인을 하나, 대각선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자, 얘하고, 자,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자, 저 잘라내는 방법은 라인을 다시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고 자, 쉬프트로 움직이면서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 보면 인터섹트 부분은 얘가 쭉 와서 인터섹트 된다는 거예요. 교차한다는 거예요. 여기 클릭. 또 여기 니어 클릭. 그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여기 이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 엔드포인트 해주면 요런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저 라인이 만들어지면, 네, 이 라인이 만들어지면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네,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교차시킵니다. 됐죠? 네,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로 교차시킨 다음에, 자, 얘 클릭, 이렇게 해주면 빠지죠. 다시 한번. 얘 클릭 남겨놓고, 네, 풀인 디퍼런스 클릭, 그다음에 얘 클릭,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 자, 그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인터섹트, 그죠? 이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다시 이쪽에 클릭해줘요. 자, 그다음에 얘를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네,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하죠? 네, 얘를 또, 이동해서 쭉 당겨주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교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풀인 디퍼런스, 얘 클릭, 이렇게 빼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쏙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홈을 파줘야 되는데, 홈을 파줘야 되는데, 그거는, 네,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Alt로 복사를 라인을 하나 해놓고 Offset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Offset. 그다음에 Offset 얘를 클릭해주시고 자 편지 하나가 들어갈 만한 간격 한 5mm 정도면 될까요? 예, 5. 엔터 5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똑같이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건데 자 클릭하시고 Perspective. 자 클릭. 그다음에 이 위쯤 위쪽 가서 클릭, 또 퍼스펙티브 다시 또 여기다가 또 클릭. 그리고 나서 요두 라인을 지워주면 네모가 남겠죠. 됐죠? 그다음에 무브 M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대충 붙여주고 네, 얘를 살짝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 렉탱글 어레이. 렉탱글 어레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X로 복사가 이제 X가 이 X거든요. 이게 Y고. 한 개로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10개 정도? 8개로 할게요. 8개 엔터. 그다음에 Y는 한개 그냥 엔터 누르시고 Z도 한 개입니다. 엔터 누르시고 X 스페이싱이라고 돼 있어요. X 스페이싱은 그 얼만큼 간격을 띄고 배열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요 다음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해놓고 X 8개 엔터. y는 0, 0, 그 다음에 이제 11, 네, 그 다음에 x 스페이싱을 여기서 할게요. 자, 클릭하고 다음 거리까지 간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리까지 대충 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이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나왔죠. 자,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쓱 당겨와서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 클릭 부울린 디퍼런스 클릭 그다음에 얘네를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홈이 파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예, 나머지도 다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략 이렇게 놓고 자, 핸드폰을 집어넣는 데인데, 자, 얘를 Alt 누르고 또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자, Alt 누르고 복사를 하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럼 이 라인은 지워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남죠? 그래서, 네, 요거를 쭉 당겨서, Extrude, 이렇게. 얘하고, 네,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빼주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네,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잘랐네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는 건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또, 쭉 당겨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얘랑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또 각도가 됐는데, 자또 얘도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네요. 좀씩 너무 얇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주고 수정은. 하면 되니까 자 클릭 클릭 네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합니다. 얘하고 빼기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얘가 너무 얇은데 이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게 무브 페이스를 클릭하고 면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면을 이 면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엔터. 자, 그다음에 시작점. 네. 쉬프트키 누르고 끝점. 자, 이렇게 움직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동을 했으니까 이쯤에서 잘라버리죠. 네, 다시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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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된 거를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요걸 한번 잘랐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밑에서 예, 잘려줘야겠죠? 다시 클릭. 이쯤에서 여기서 클릭.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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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처음에 치수 작업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마무리는 그냥 치수 없이 넌 치수로 그냥 가네요. 그래도 괜찮은 게요. 처음에 어느 정도 치수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비례가 뭐 크게 뭐확 깨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홈 파기가 조금 얇아졌는데 역시 무브 페이스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무브 페이스 여기 무브 페이스 클릭하시고 여기 이 부분 선택,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이쪽으로 싹 이동하면서 네, 뭐한30 정도 엔터. 그럼 이제 30만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제 30만큼 이동합니다. 면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네. 지금 이제 얘하고 얘 겹쳐진 부분이 안 빠졌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Alt키 누르고 옆에다 복사해 놓고 얘에서 빼기 얘를 해주면 이렇게 빠지겠죠. 얘는 다시 지워주고 얘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되겠죠. 자, 풀고 무브 모서리 잡고 이 자리 잡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 만드는 거는 간단하죠. 여기서 프로젝트 끄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연장선을 뽑아서 클릭. 그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이쪽으로 이동.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평행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행한 선 만들기가 힘드니까. 평행한 선 만드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옵셋 기능으로 옵셋 기능으로 원하는 간격만큼 뭐한20 정도, 아, 30 정도 띄워줘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보조선 그려놨으니까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여기 엔드포인트 클릭. 그래서 덧대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예, 부울린 디퍼런스로 또 빼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 조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좀 빨리 좀 진행이 된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30분이 됐네요. 네, 사실 뭐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예, 부울린 디퍼런스를 활용해서 네, 쇠꼬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번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솔리드 그 크리에이션이라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울린 디퍼런스로 서로 뺐던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툴 썼던 거, 그다음에 라인으로 익스트루드에 뺄수 있는 라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